한 주일 동안 건강하셨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TV닥터 인사이드 박동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소변을 보고 물을 내리다가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왜 나오지? 이거 병원에 가봐야 되는 건가? 아니면 어느 과에 가야 되지? 이런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 걱정과 함께 생기게 됩니다. 그 많은 물음들에 대해서 오늘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성인은 하루에 소변을 5번 내지 6번 정도 보게 됩니다. 소변을 단순하게 노폐물이다라고 보기에는 아주 많은 정보들을 담고 있는데요. 소변에 피가 섞여 있다. 혈뇨는 그럼 어떤 정보를 담고 있을까요? 이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오늘의 친절한 닥터는 바로 이분이십니다.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비뇨기과 전문의 김태효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동아대학교 의료원 비뇨외과의 김태효입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혈뇨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들 선생님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가 어디에서 나왔는지가 사실은 제일 궁금한 거라서 네. 그러면 소변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알면 이 궁금증이 풀릴 것 같습니다, 선생님. 네. 네. 소변은 콩팥이라고 그러죠. 신장의 미세 조직인 신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신원 내부에 사구체라는 아주 미세한 조직이 있고 이 사구체에서 혈관 내에 모든 대사물질들이 걸러지면서 소변이 만들어지게 되고 네. 이 소변이 처음으로 신장과 붙어있는 신우 네. 그리고 신우에서 모인 소변이 다시 요관과 예. 방광으로 내려가게 되고 예. 방광에서는 그 모인 소변이 다시 배출이 되게 되고 예. 이게 소변이 만들어져서 배출되는 경로입니다. 그렇죠.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시는 게 요관이랑 요도를 많이 헷갈리십니다. 네네. 그래서 방광 위쪽에 있는 게 요관이고 방광 아래쪽에 있는 게 요도다 이렇게 네, 생각을 맞습니다. 하시고 이 전체적인 그림을 아셔야 오늘 저희들이 하는 얘기를 이제 이해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그림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사실 궁금해하시는 것들 이런 것 질문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요즘 학교에서 선생님 신체 검사를 하면 소변 검사도 거기 포함이 돼 있고 네. 그러면 우리 아이 오줌에서 피가 나온대요, 선생님.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이런 질문들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답을 해주십니까? 네, 그 실제 소아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혈뇨의 원인은 요로 감염이나 또 소아에서도 결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는 대개 또 뭐 증상이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데 예. 검진이라든지 그런 데서 발견되는 혈뇨 같은 경우는 대개는 아주 미세한 혈뇨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는 대개는 큰 문제가 없긴 하지만은 예. 이제 소아에서 발생하고 이게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서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구체, 네. 그러니까 혈관에서 대사물질이 예. 걸러진 그 와중에 예. 그 과정에서 혈액 내에 그 혈관 내 혈액들이 이제 검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건 이제 네. 사구체 질환이라 그러는데 예.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항상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이제 검사를 해서 특히나 이 사구체 질환 같은 경우는 대개 이제 저희 비뇨기과보다는 네. 신장 내과에서 많이 예. 다루고 있기 때문에 또 소아과나 예. 그쪽에 방문하셔서 한번 또 검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보통은 이제 한 번 더 소변 검사를 해서 혈뇨뿐만 아니라 단백뇨도 같이 나오는지를 확인을 네, 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콩팥 안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하면 보통 신장내과로 가서 원인을 찾게 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런 경우는 놔두고 혈뇨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많이 좀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대부분 검사 결과에서 피가 나왔다고 소변에 피가 나왔다 하면 놀라시는 이유가 아무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어디가 네. 아픈 것도 아니고 열이 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냥 검사를 해봤더니 나왔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네.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죠. 네, 실제로 혈뇨가 있다면은 외래를 병원을 찾아오시는 특히나 비뇨기과 찾아오신 분들은 크게 예. 눈으로 봤던 분이 계시고 예, 이제 예, 그런 예. 경우 소변이 이제, 빨갛더라. 네네. 예. 그런 경우가 유관적 혈뇨라 그러고 예. 대개는 다른 병원에서 건강 검진이나 또는 다른 만성 질환으로 병원 갔다가 거기서 한 검사에서 소변에 피가 비치더라 이렇게 오신 분들은 대개는 이제 현미경적 혈뇨라고 하고요. 예. 이렇게 오신 분들은 제일 저희 이제 비뇨기과 의사들이 제일 먼저 여쭤보는 거는 네. 증상이 있느냐. 예. 그러니까 소변에서 피가 날 때 아프거나 혹시 뭐 불편한 게 있느냐 제일 물어봅니다. 그래서
되게 아프거나 불편한 게 있으면은 예. 대개는 감염이나 예. 염증 예. 이쪽이 가능성이 많고 오히려 약간 다행이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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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히려 계속 그렇게 오신 분들은 저희가 안심하시라고 얘기하고 예. 물론 이제 환자분들 불편하시지만은 네. 큰 병은 아닐 것이다 말씀드리고 예. 다음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염증인 경우가 많다고 하셨으니까 네. 아까 우리가 해부도를 봤습니다만 이 많은 곳 중에 어디라도 그럼 염증이 생길 수 있는 건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장과 또 요관, 또 방광, 전립선까지 예. 특히 남성에서는 전립선까지 해서 예. 이 모든 장기에서 염증이 발생할 수가 있고 네. 염증이 발생했을 때 그 조직의 변화 때문에 이제 피가 이제 비치면서 혈류처럼 예.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콩팥에 또 병이 생기는 게 그 염증이 생기는 게 신우신염인 건 거죠? 네, 이것도 흔하죠, 선생님? 네, 신우신염이 그렇게 흔하진 않지만은 예. 실제로 특히 여성에서 더 많이 발생한 걸로 되어 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방광에서 생긴 방광염이 예. 이제 다시 역행해서 올라가서 예. 그렇게 오는 경우도 꽤 많고 예. 원인은 모르지만 이제 혈액 내에서 어떤 감염이 된 경우에서 이 혈액 내에서도 신장으로 가서 예. 이런 신우신염이 생기기도 합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또 여성에게는 없고 남성에게만 있는 게 이제 방광 아래쪽에 전립선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선생님. 이것도 선생님 염증이 뭐 나았다가 또 나빠졌다가 이렇게 재발하는 경우들이 꽤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요. 네. 그 전립선염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 인체 모든 장기에서 예. 유일하게 알칼리성의 장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항생제나 어떤 여러 가지 약제들이 잘 침투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구나. 실질적으로 이제 이 전립선염 같은 경우 난치병으로 저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재발이나 예. 이런 염증들이 반복되는 게 되게 많고 예.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일단 생활 습관을 고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 예. 급성기에 너무 아프거나 전립선염 때문에 고열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에는 이제 항생제라든지 수액 치료 같은 것들을 해야 되고 예. 평상시에 그렇게 만성화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생활 습관, 네. 물을 많이 마셔야 되고 예. 요 부분을 좀 따뜻하게 해주고 예. 소변 볼 때 힘을 주지 않고 예. 이렇게 한 것들이 제일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 또 하나 이건 혈뇨 느끼신 분들 중에 이제 크게 한번 당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요로 결석이 있습니다, 선생님. 이게 되게 아프다고 들은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렇죠? 예, 예. 네. 아니, 요로 결석은 실제로 이제 그 증상들이 네. 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가장 예. 대표적인 건 우리 측복통이라 그럽니다. 예. 그래서 오른쪽이나 왼쪽 옆구리 쪽이 많이 아프시거든 그런 예. 경우가 되게 많고요. 예. 결석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은 실제로는 탈수, 그러니까 물을 많이 안 드셔서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그렇게 한번 돌이 생기신 분들한테 항상 그렇게 설명을 해서 물을 많이 드시라고 습관 고치신 분들도 예. 한 2, 3년 후 있다 또 똑같이 돌이 생겨서 오시거든요. 예. 근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주변 환경들 이런 것들 때문에 몸에서 만들어진 대사물질들의 어떤 차이로 인해서 예. 어떤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결석을 만들기도 하기 때문에 예. 병원에서는 그 결석을 분석해서 네. 뭐 어떤 식이요법부터 했고 가르쳐 드리기도 하지만은 예. 이제 그런 부분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예.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돌이 반복해서 생기신 분들은 예. 지금 드시는 음식 습관, 그러니까 습성, 그러니까 짜게 드시는지 또는 너무 싱겁게 드시는지 예. 그리고 먹는 음식이 좀 국한돼 있다든지 예. 그러면 좀 반대로 예. 고기를 많이 드시면 야채를 좀 많이 드시도록 하고 짜게 드시면 좀 싱겁게 드시도록 하고 예. 저는 그렇게 일단 생활 습관을 고치도록 이제 충고드립니다. 이 기회에 식습관을 한번 바꿔보시라 네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것도 역시 물을 많이 드시는 게 도움이 된다. 기본입니다. 네. 우리가 확실히 물을 적게 마시긴 적게 마시라 네. 봅니다, 예. 선생님. 그래서 결석이 있는 경우는 우리가 초음파로 이렇게 때려서 돌을 깨기도 하고 뭐 이렇게 네. 합니다만 뭐 방광염이 됐건 전립선염이 됐건 염증이 일단 오면 치료는 선생님 그러면 일단 거의 뭐 소염 진통 이런 치료를 네, 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네. 예. 되게 뭐 결석이든 또는 방광염이든 전립선염이든 또 신우신염이든 예. 염증이라면 기본적으로 항생제와 진통 소염제 가지고 몸의 염증 반응을 낮출 수 있는 그런 치료를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예. 염증의 치료는 대체로 다 비슷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소변에 피가 나와서 깜짝 놀라서 병원에 갔는데 의외로 안심할 수 있는 경우들이 꽤 있다고 합니다. 네. 알고 봤더니 혈뇨가 아닌 경우, 네. 요거를 설명할 수 좀 해주시죠. 실제로 많은 분들이 물을 많이 안 드시거든요. 예. 게다가 또 요즘 같이 바쁜 현대 생활에서 네. 뭐 일이 많다든지 또는 네. 뭐 그래서 물을 안 드시게 되면 탈수 증상이 있습니다. 예.
실제 탈수 증상에서 있고 나서 하루 종일 소변을 못 보다가 안 보다가 예. 오후에 한번 소변 보면은 소변 네. 색깔 되게 진합니다. 예, 그 색깔이 예. 혈류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되게 진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대개는 그 최근에 어떤 뭐 과도한 활동이라든지 예. 또는 과도한 뭐 일 작업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네. 실제로 너무 과도한 운동을 한다든지 했을 때 실제로 신장에 약간 했던 데미지가 손상이 와서 실제로 피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대개는 그 이제 운동성에 의해서 생기는 거라고 얘기하고요. 네. 그 외에 또 비타민 B나 C 같은 경우에서도 예예. 노랗게 나오잖아요. 예, 예. 아, 예, 예. 그 노랗게 나온 부분을 또 예. 너무 노랗게 나온 게 약간 젖가시 좀 보이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면 네네네. 예, 예, 예. 그걸 또 이제 혈류라 생각하신 분도 계시고 또 이제 간이 안 좋으신 분들 네. 실제로 뭐 간염이나 간 경화라든지 해서 소화기 내과에서 진료를 하신 분들 예.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게 젖가시로 또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 같은 경우는 이제 검사를 해보면은 기본적으로 오시게 됐을 때 저희가 소변 검사를 하게 되고 소변 검사상에서 내가 봤을 때는 혈뇨라고 하지만은 네. 소변 검사를 보면 안 나옵니다. 예, 저 결과가 예, 예, 예. 그때는 혈뇨가 아니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되죠. 비뇨기과에 가서 검사를 한 번씩 받아보면 보통 다른 과에서는 피 검사에 집중을 하는데 예. 비뇨기과에서는 확실히 소변 검사에 집중을 하십니다. 네, 맞습니다. 소변 검사로 선생님 기왕 나오신 김에 어떤 것들을 알 수 있나요? 대개는 요 비중을 해서 비중 가져가 탈수가 있는지 없는지 탈수 예 그러니까 결국 이제 평상시에 물을 얼마 드신지를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가 있고요. 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뭐 소변 보는데 불편감이 있다 왔을 때 저희 이제 비뇨기과에서 가장 기본적인 소변 검사를 통해서 예. 혈류가 있는지 없는지 피가 나오는지 예, 또 염증 때문에 있을 수 있는 백혈구가 있는지 없는지 예. 그리고 당이나 우리 케톤이라고 하는 어떤 그 그렇죠. 당과 관련된 부분도 좀 크게 날 수가 있고 아까 예. 만든 빌리루빈 결국 이제 간 이상이신 분도 예. 크게 날 수가 있고 이렇게 검사를 하게 되고 실제 저희 비뇨의학과에서 보는 혈뇨 부분에서는 혈뇨가 있다. 예. 그다음 단계로서는 같은 소변에서 이제 암세포 검사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암세포 검사하고 또 그 세균 검사가 있습니다. 네. 이 두 가지를 검사를 또 해서 예. 암이 의심이 되는지 안 되는지 예. 또는 염증, 감염이 있는지 없는지 네. 이 두 가지를 또 확인해야 됩니다. 비뇨기과에서 사실 제일 많이 하는 검사 중에 하나는 방광 안을 이렇게 내시경으로 보는 검사. 그걸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예. 뭐 생각만 해도 되게 아픈 검사입니다. 아플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여성분이나 남성분이나 어쨌든 그 외성기에 예. 요도를 통해서 한 직경으로 한 저희가 이제 20프렌치라 얘기를 하는데 예. 한 2, 3cm 정도 직경을 가지고는 이 쇠로 된 그 방광 내시경 예, 그거 예. 이제 요도구를 통해서 집어넣게 되면은 네. 들어가면서 요도를 볼 수 있고 예. 또 들어가서는 방광 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혈류가 있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어떤 검사를 통해서 네. 암이 많이 의심이 된다. 예. 그런 경우에서는 그 내시경을 집어넣어서 안에 방광을 직접 눈으로 보고 네. 그 방광암 같은 경우에서는 그 특징적인 형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형태를 그 종양을 발견한 경우도 있고요. 예. 암이 아니고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방광염이 좀 많이 생기기 때문에 네. 방광염으로 인해서 방광 내 점막에 어떤 여러 변화들이 있습니다. 예, 그것도 예. 확인할 수가 있고 예. 방광 내시경을 통해서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상당히 많이 있고 예. 최근에는 이 연성 이제 방광경이 나왔습니다. 아, 그, 딱딱한 게 아니라 좀, 네, 좀 말랑말랑한 게. 네, 그래서 그거를 하고 난 이후로는 좀 환자분들이 좀 불편감은 조금 이제 나아진 것 같긴 한데 예. 그래도 뭐 좀 불편한 검사이긴 합니다. 네. 사실 뭐 우리가 속이 안 좋다, 위가 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위 내시경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이의가 없이 그냥 다들 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은 마찬가지로 이제 방광에도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들면 방광 내시경이 제일 정확한 방법이긴 한데 이제 본격적으로 암 부위별로 한번 저희들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 제일 위에 있는 콩팥에도 일단 암이 선생님 생기겠죠? 네, 맞습니다. 예. 콩팥 같은 경우는 이제 신장암에 대해서 실제로는 네. 요로계라고 얘기하는 데서는 좀 벗어나는 예. 또 다른 장기이기도 하고 네. 지금 혈뇨와 관련해서는 물론 신장암도 심한 경우에서 혈뇨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그런 부분들은 다시 다른 검사를 하게 되고 예. 오늘 말씀드리는 이 혈뇨에서 요로계에 국한하자면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신우와 요관, 예. 방광, 결국 오줌이 만들어져서 나오는 그길 모든 곳에서 암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렇군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암을 발견하는 과정은 아까 방광 내시경은 이제 방광에 국한돼 있고요. 예. 나머지 이제 상부요로 요관이나 신후 이쪽에 암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이제 네. 컴퓨터 단층 촬영, 예. CT라 그러죠. 예, 예. CT나 초음파를 가지고 예.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선생님, 신장 그러니까 콩팥에 생기는 암은 예. 들어보지 못한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서 예. 흔한가요, 선생님 어떻습니까? 그 저희 나라가 정말 전 세계에서 이제 정말 자랑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예. 검진입니다. 그렇죠. 정말 예. 국가 검진이 워낙 활발하게 돼 있어서 예. 최근에는 뭐 초음파라든지 예. 이런 검사도 1년에 한 번씩 또는 2년에 한 번씩 꼬박꼬박 하시기 때문에 예. 신장에 혹이 발견돼서 오시는 경우가 꽤 많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예. 대개는 그런 경우는 초기이기 때문에 예. 신장에 또 그 종양만 혹만 제거하는 이제, 이 검진이 아주 활성화되기 전에 예. 제가 전공이 때죠. 거의 20년 전입니다. 20년 전에는 이렇게 신장암으로 오신 분들은 이미 사이즈가 너무 커가지고 아~ 신장도 다 제거를 하고 예. 이미 좀 늦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 하지만 최근에는 빨리 발견돼서 오시기 때문에 예. 최근에는 이렇게 신장의 혹만 제거하는 신장 부분 절제 수술이라 해서 예. 그런 수술을 해서 뭐 완치율도 상당히 높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검진을 자주 받으시느냐 하면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주변에 콩팥에 선생님 물혹이 두 개가 있대요. 예. 근데 작은데 선생님 이것 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자꾸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아마 이거 뭐 6개월이나 1년 간격으로 계속 검사를 하고 계실 거고 네. 그래서 뭐 별 문제가 없으면 수술이나 치료 필요 없이 그냥 추적 검사만 하시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다들 검사를 자주 받으시기 때문에 예. 별 문제 없이 그렇게 생활을 하고 네. 계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사실은 걱정되는 게 오늘 걱정되는 게 이겁니다. 방광암으로 혈뇨가 나오는 경우입니다. 선생님. 예. 방광암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실제 방광암으로 오시는 분들의 가장 대개 많은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육안적 혈뇨, 예. 통증도 없고 그런데 네. 그 대개는 그 혈뇨 양이 꽤 많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오줌 보시고 나서 소변도 빨간 데다가 이 소변이 시작부터 끝까지 다 벌렇게 나오고 네. 소변 끝에는 우리 이제 혈궤라 그러죠. 네. 이 피딱지. 네. 피딱지가 빠져나온 분도 계시고 예.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보면은 이제 대개는 방광암인 경우가 꽤 많고요. 네. 그래서 방광암의 치료는 기본적으로 방광 안에 혹이 있는지를 아까 방광 내시경으로 확인을 하고 네. 이 방광이라는 장기는 다른 장기와의 이제 암과는 틀리게 1차적인 수술이 되게 간단합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광 내시경을 예. 이제 수술실에서 하는 거죠. 네. 이제 마취를 하고 똑같은 그 방광 내시경 기계를 방광에 집어넣어서 예. 방광에 있는 혹을 혹만 이렇게 딱 도려내게 됩니다. 예. 물론 혹이 너무 많거나 너무 늦게 오신 분들은 이제 예. 그런 수술도 힘드신 분도 계시지만은 예. 대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개는 요새는 검진이 워낙 활성화돼서 네. 그렇게 혈뇨가 있고 그런 분들은 이제 방광에 혹이 있다 오신 분들은 예. 이 방광 내시경 수술을 예. 통해서 혹을 제거를 하고 네. 이 제거를 하는 과정이 결국은 치료 과정입니다. 예.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이 혹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병리 검사를 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염색을 해서 이 종양의 형태를 보게 되고 네. 이 형태에서 암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게 되고요. 그렇죠. 그보다 더 중요한 부분들은 실제로 이 암의 뿌리가 예. 어디까지 가 있냐? 어디까지 깊이 들어가 있느냐? 네, 그렇습니다. 예. 방광은 안에 점막이 있고 그 밑에 그 뒤쪽으로 이제 근육층이 있는데 그렇죠. 그 사이에는 고유층이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뿌리가 점막까지 가 있는지 고유층까지 갔는지 예. 또는 근육층까지 갔는지 예. 여기에 따라서 또 비침습성과 침습성 나누게 되고 예. 이 경로도 방광 절제 수술이라는 이 방광 내시경 수술 통해서 예. 조금 더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이 만남 이전에 방광암에 대해서 미리 좀 찾아봤는데 선생님 예. 세상에 폐암만큼이나 담배 얘기가 많이 나오는 얘기 이 암은 방광암 환자가 처음입니다. 네, 이게 담배 흡연이 그렇게 중요하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흡연에서 예. 일단 뭐 아시다시피 흡연이 실제로 그 암세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네. 어떤 그런 구체적인 어떤 메커니즘들은 확인되지 않았지만은 예. 지금까지 방광암 환자들 모든 환자들 조사해 봤을 때 네. 상당히 많은 분들이 흡연력이 있고 예. 담배를 피우고 계시고 예. 그리고 실제로 방광암의 가장 큰 특징은 재발입니다. 재발. 예, 아까 뭐 수술로 혹은 제거를 했고 예. 뿌리가 깊지 않아서 네. 이제 다른 추가적인 치료 없이 경과 관찰하는 분 중에서도 예. 그런 분들을 조사해 보니까 담배를 피신 분들은 확실히
재발이 더 많더라. 예. 이런 데이터들은 이미 나와 있고 예. 그래서 방광암에서는 확실히 흡연이 예. 분명히 연관이 있다. 예. 상당히 아주 크게 있다라고 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이도 관련이 혹시 뭐 남성이면 더 위험하고 이런 것도 있나요, 선생님 혹시? 예, 대개 남성에서 예. 남성에서 흡연력이 있으신 분들이 확실히 방광암 확률이 더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남성, 중년, 흡연 네. 이렇게 네. 되면 방광암의 위험성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고 또 이제 그 왜 전립선염, 전립선암 얘기할 때 왜 자전거 타면 네. 뭐 위험할 수 있다, 기다 아니다 말도 굉장히 많았는데 선생님 네. 방광암도 혹시 자전거랑 관계가 있습니까? 방광암은 자전거와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근데 네. 실제로 자전거를 탔을 때 제일 예. 이제 안 좋은 부분 뭐냐면은 이렇게 되게 안장이 작죠. 그렇죠. 작은데 예. 걸터앉게 되면은 네. 그만큼 누르는 힘이 강해지고 예. 누르는 힘이 강해진다는 말은 전립선이나 이 하부 예. 그러니까 골반 내에는 장기들로 가는 혈류가 예. 조금 떨어질 확률이 많습니다. 그럼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예. 문제 생기는데 뭐 혈류가 좀 안 좋다고 해서 암이 생기진 않지만은 예. 그 외에 전립선염이라든지 예?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생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소변에서 피가 나왔는데 그러면 정말 이게 방광암일 가능성이 얼마나 되느냐, 예. 얼마나 걱정을 해야 되느냐, 어느 정도 걱정을 해야 될까요? 예, 그와 관련돼서는 2020년 작년이죠. 예. 작년에 비뇨기과와 또 내과, 가정학과에 개업해 있는 개원가를 대상으로 해서 했던 설문조사가 예. 있었습니다. 그 보면은 실제 혈뇨로 왔던 환자분들 중에 이후에 다시 추적 관찰해 보니까 네. 30% 정도. 네. 물론 이 혈뇨는 유관적 혈뇨입니다. 예. 유관적인 혈뇨가 있으신 분들 중에서 30%가 방광암으로 확진이 됐다고 굉장히 높네요, 선생님. 예, 그렇게 낮은 수치는 아닌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 외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외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 뭐 이렇게 방광염도 있을 수 있고 또는 감염 같은 경우도 생길 수가 있고 예. 뭐 전립선암 같은 경우도 생길 수가 있고 네. 뭐 그렇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선생님 전립선암을 빼먹은 것 같습니다, 선생님. 네. 요도 경로로 아까 이렇게 들어가시면 전립선도 같이 보실 수 있나요? 전립선 전체를 볼 수는 없고요. 예. 이 전립선이 요도를 둘러싸고 있는 그렇죠. 그 면은 볼 수 있는데 예. 실제로 그 면은 전립선 암이 생기지 않는 부위이기 때문에 예. 거기서는 대개는 확인이 힘들고 예. 대개 뭐 전립선 암이 상당히 많이 진행되어서 너무 커지거나 이 전립선 암이 요도까지 튀어나오신 분들은 예. 그렇게 내시경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예.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걸 확인할 수 힘들고 예. 전립선에 암이 있으면은 이 전립선 암도 요도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혈뇨가 생길 수 있기도 합니다. 네, 네. 전립선 그 검사는 사실은 이제 또 초음파를 가지고 또 조금 따로 검사를 하시는 네, 것 맞습니다. 같고,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방광암 진단하시는 거, 뭐 CT도 찍고, 그다음에 내시경으로 이렇게 보고 실제로 이렇게 잘라도 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검사 결과를 보니까 별로 경과가 좋지 않아서 네. 이제 수술을 좀 크게 해야 된다 이런 경우도 가끔 있단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요 얘기도 좀 해주셨으면 예. 좋겠어요. 예. 일단 실제 방광암이 2016년도부터 네. 국내 남성에서는 네. 10대 암으로 이제 올라왔고요. 그 정도로 이제 그 유병률이 상당히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예. 경료도 방광종양 절제술, 네. 일단은 방광 내시경을 가지고 네. 방광이 혹이 있어서 그 혹은 이제 첫 번째 수술로 해서 치료도 하고 네. 그 이후에 병리 검사에서 진단이 확실히 됐는데 예. 이게 뿌리가 근육까지 갔다. 예. 그건 아까 말씀드린 침습성 이제 방광이 예, 되는 거고 네네. 이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교화서적 원칙은 예. 방광이라는 장기의 특성상 뿌리까지 갔을 때는 네. 이미 아주 미세하지만은 다른 장기로 또는 임파선으로 퍼졌다고 생각합니다. 전이가 있을 것이다. 네, 그래서 예, 예. 그 같은 경우에서는 이후에 예후를 좋게, 그러니까 오래 살기 위해서는 네. 방광을 다 적출을 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요. 네. 선생님 그러면 방광을 적출을 하면 네. 인공 방광 같은 걸 이렇게 교체를 해서 넣거나 그렇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 인공 방광까지는 아직은 없고요. 네. 뭐 요새 여러 뭐 인공으로 된 장기들이 많이 뭐 인공 무릎 관절도 나왔고 그렇죠. 고관절도 예. 나왔고 심장도 나왔고 뭐 이런 판에 네, 맞습니다. 아직 방광은 선생님 안 나온 것 같아요. 예, 방광은 워낙에 복잡한 장기라서 그래요. 실제로는 아직까지는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고 예. 지금은 하고 있는 이제 저희 수술 명에서는 인공방광술이라고 합니다. 예. 근데 이 인공방광은 실제 인공이 아니라 네. 그 환자 몸에 있는 소장, 네. 소장을 가지고 이제 구처럼 방광을 만들어 가지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나이가 젊으신 분들, 예. 그래서
실제로 이 방광을 만들었지만은 이 방광은 실제 방광하고 다르기 때문에 예. 오줌이 찬다고 수축하거나 이렇지 않기 때문에 네. 젊으신 분들은 요도로 연결을 시켜서 예. 겉으로 봤을 때는 표시가 안 나지만은 예. 이 방광은 자기 방광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훈련이 필요합니다. 네. 시야에 맞춰서 보가 배를 눌러주거나 해서 오줌을 빼주거나 이렇게 예. 해야 되는데 예. 나이 드신 분들은 그게 좀 힘들거든요. 예.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소장으로 만든 방광을 이제 피부로 빼가지고 예. 소변이 계속 이제 나오도록 주머니를 차고 이렇게 예.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알고 있기에 그냥 방광은 물주머니처럼 예. 소변 저장했다가 이렇게 쭉 그냥 이렇게 짜주는 걸 굉장히 단순한 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가 봐요, 선생님. 예, 그 방광은 네. 저도 상당히 많은 연구를 좀 하고 있는데 예. 그렇게 단순한 장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그래서 가장 단적인 얘기는 예. 소변이 많이 차서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예. 갑자기 뭐 급한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걸 다 해결하고 나서 다시 오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정도로 이 방광은 뭐다 이렇게 단순하게 어떤 정의를 하기는 힘든 장기고 그래요? 그 자체의 어떤 신경계통도 우리가 부교감신경과 교감신경이 다 연결되어 있고 예. 또 근육층도 실제로 이 아직도 이 우리가 일반적인 근육들은 예. 방광을 둘러싸고 있는 이 근육이 수축할 때 네. 이 방광 내 압력이 아주 공평하게 균일하게 압력이 가게 됩니다. 네. 그렇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요? 아직까지도. 예. 그래서 방광은 정말 건강할 때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한 예. 부분이고 예. 그렇기 위해서는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물을 하루에 1.5리터 정도 꼭 드시는 게 중요하고 예. 또 제가 계속 다른 데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네네. 소변을 볼 때 힘을 주면은 안 좋습니다. 힘을 주지 마라. 네. 저는 계속 항상 환자분들께 말씀드리는 예. 게 특히 남성분들, 예.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능하다면 이제 변기에 앉아가지고 네. 오줌을 눈다는 개념보다는 예. 오줌이 나오길 기다린다는 개념으로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저절로 나오도록 그렇게 저는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예. 네. 물을 조금 더 자주 많이 마시고 화장실에 가게 되면 앉아서 소변이 다 나올 때까지 기다려라. 네. 예. 이렇게 하면 뭐가 도움이 되나요, 선생님? 결국은 이제 방광이 이건 하나의 이론이긴 한데 예. 방광이 수축을 하는 과정 자체가 예. 이 방광의 점막이나 방광 구조물들을 먹여 살리기 위한 아주 미세한 혈관들이 다 분포되어 있는데 예. 수축을 하는 과정이 결국 혈관이 짜부러지게 되고 네. 이 혈관이 짜부러지게 되면 이 조직들로 가는 혈류가 잠시 끊기게 됩니다.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걸 허혈이라고 그러는데요. 예. 이런 허혈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과정이 결국 배뇨를 하는 과정이 되는 거고 예. 나이가 들면서 이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됐을 때 예. 그 방광의 점막이나 또는 주변의 장기 근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네. 손상을 받게 된다. 예. 그런 하나의 결과로서 나중에 방광 기능이 약해진다. 예. 그리고 그 뭐 원인으로서 뭐 아직 이론이긴 하지만은 예. 뭐 과민성 방광도 그런 것들로 설명하기도 하고요. 예. 저는 이제 그 부분들이 상당히 좀 신빙성 있다 생각하고 있어서 저는 그렇게 설명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수명은 길어지고 방광 하나로 평생을 써야 하니까 그치. 아껴서 오래 쓴다라고 생각을 하면 방광을 아낀다라는 의미에서 소변을 좀 이렇게 천천히 여유 있게 네.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 자주 검사를 받으셔서 혹시 혈뇨가 초기에 있는지는 아닌지 그걸 확인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항암 치료하면 이제 항암 주사도 맞고 방사선 치료도 맞고 수술 기본적으로 하고 이렇습니다. 네. 요 방광암도 선생님 그런 치료를 다 하나요 같이? 네, 그 방광 적출술을 하는 경우에서는 예. 근육층을 침범한 경우에서는 예. 아마 이제 담정적으로 이미 임파선이나 다른 장기로 어떤 전이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수술을 하면서 방광만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방광 네. 주변의 임파선까지 다 절제를 하게 됩니다. 수술이 굉장히 크네요. 네, 선생님. 그렇습니다. 그럼 이 임파선에 수술 이후에 임파선에 예. 암세포가 있다 예. 이런 경우에서는 이제 항암 치료를 수술 이후에 그래야 하게 되고요. 예. 방사선 치료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수술하고 임파선이 너무 많은 경우에서도 하긴 예. 하지만은 더 예. 많이 하는 경우는 대개는 이미 수술할 수 없을 정도. 가령 뭐 요즘 워낙에 그 여러 가지 만성 질환들이 많기 때문에 예. 고령의 노인분들 같은 경우 수술 못 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예. 그런 경우에서는 이제 방광 전체에 예. 방사선 치료와 항암 치료를 같이 해서 네. 방광을 놔두놓고 예. 이렇게 치료하는 것도 꽤 있습니다. 예. 주변에요, 선생님. 그 방광암 초기라고 진단을 받고 이렇게 수술을 받으셨는데. 예. 또 재발을 해서 또 이렇게
깎아내고 또 깎아내고 요거를 열몇 번을 하셨다는 부분을 제가 본 적이 네. 있는 것 같습니다. 재발을 그렇게 많이 합니까, 선생님? 어떻습니까? 네, 그 방광 내에서 재발하는 예.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이제 두 가지 어떤 얘기들을 드릴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 우리의 방광에 있는 혹을 제거를 할 때 예. 방광 내시경을 가지고 혹을 이제 제거를 하게 되는데 예. 방광이 하나의 구기 때문에 네. 수술하는 도중 하는 와중에 예. 저희가 되게 이제 그 방광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물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 상태에서 혹을 제거를 하고 이 암세포의 세포들이 그 방광에서 계속 떠다니죠. 그렇겠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수술하고 물을 다 빼지만은 네. 혹은 눈에 보이지만은 세포는 예.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저희가 수술하고 난 이후에도 최소한 2, 3일 정도는 도뇨관을 두고 씻어내지만은 예. 씻어내는 과정에서도 이 암세포들이 한두 개는 안 빠지고 있다가 또 네. 다시 착상처럼 예. 점막에 앉아서 재발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것도 예. 하나의 이론이 되는 거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신후부터 요관, 방광은 하나의 오리진입니다. 그러니까 기운 같습니다. 아, 한 군데서 다 나온 것들이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는 전체적으로 그 신후와 요관, 방광을 이루고 있는 점막들은 예. 하나의 요로상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이 상피의 어느 한 군데서 암이 생겼다 하면은 신후부터 요관, 방광, 또 방광 안에 다른 포인트라도 예. 또 생길 수가 있다. 이 두 가지 이론이 이 방광이 재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집안에서 나온 아이들이라 네. 여기 있으면 여기도 생길 수 있고 저기도 네,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방광암 같은 경우는 특히 요로계의 암은 어디 한 군데 생기면 다른 데도 재발할 수 있다라고 미리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수님. 네, 그럼 자주 아마 검사를 받고 또 치료를 받고 하실 것 같아요. 네, 예. 예. 대개는 이 방광암으로 확인되고 나서는 교과서적으로는 대개는 3개월에 한 번 정도 초음파나 네. 방광 내시경 예. 이런 검사들을 꼭 할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예. 자, 방광암 그리고 혈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들을 해 주셨습니다, 선생님. 이 앞에도 저희랑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것들은 꼭 지켜주세요라고 저한테도 말씀을 해 주신 게 있어서 네. 이거는 꼭 그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네. 예. 그 일단은 혈뇨가 있으시면은 네. 뭐 가까운 비뇨기과를 찾아가셔서 뭐 가까운 이제 개원 가도 괜찮고요. 예. 거기서는 가장 기본적인 검사 하시고 다른 이상이 있으면은 뭐 큰 병원 가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항상 전문가를 찾으신 게 제일 중요하고요. 예. 생활에서는 이게 방광 혈뇨를 예방하진 않지만은 네. 결국 지금 오늘 많은 부분에 말씀드린 게 방광이었기 때문에 네. 어떤 방광의 기능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물을 1.5리터 정도 꼭 드시고 예. 또 소변 볼 때는 힘을 주지 않으시고 예. 그리고 가능하면 그 어머니들이 되게 좋아하시죠. 특히 남성분들은 변기에 앉아서 좀 누시는 게 저는 추천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게 오늘부터 저도 이제 한번 자세를 고쳐 앉고 천천히 저절로 알아서 다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습관을 하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혈뇨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방광이 얼마나 예민한 기관인지 방광을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신 것 같습니다. 비뇨기과 전문의 김태효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눈에 보이는 혈뇨도 중요하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혈뇨도 있을 수 있으니까 소변 검사 반드시 매년 꼭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신 방송 부산 MBC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길이 닳다 인사이드 다음 주 좋은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